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지역 정가와 지지자들도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가 창원 성산구죠. 이 정의당 경남도당의 이대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정의당 경남도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갑작스런 비보 소식에 이곳 사무실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조금 전까지 대책회의를 하던 당직자들은 현재 조문을 위해 사무실을 모두 비우면서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당직자나 지지자 대부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마저도 오늘 오전 뉴스를 보고 노 의원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특히 노 의원이 지난 17일 미국 방문 전까지만 해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드루킹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는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창원 중앙동 옛 한서병원 앞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노 의원의 장례위원장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허성모 창원시장을 비롯해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4명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경남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의 충격적인 비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큰 비극이라 말했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노 의원이 평생을 노동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진보 정치의 큰 인물이었다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KBS 뉴스 이전입니다.